세관원들이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건 대체 뭘까요? 바로 온몸이 갑옷 같은 비늘로 둘러싸인 희귀 동물인 천산갑의 비늘입니다. 천산갑은 몸에 좋다는 미신 때문에 밀렵이 기승을 부리면서 멸종 위기종이 됐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이번에 공항에서 압수한 천산갑 비늘만 19억 원어치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천산갑 비늘을 밀수하려고 했던 용의자는 아직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엔 밀렵이 더욱 성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